안녕하세요. 현실 스타일러입니다.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작가예요. 자, 오늘은 요즘 핫한 트렌드 중 하나죠. 복고 감성의 뉴트로 체크 자켓, 코트를 활용한 코디 함께 살펴볼 건데요. 매번 단순한 코디에 질릴 때 활용하기 좋은 코디이고, 이 체크 패턴 코디하면 대부분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,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트렌드에 맞는 예쁜 체크 패턴 고르는 꿀팁과 아주 쉬운 색조합 공식으로 만든 실제 코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자켓이나 코트에 쓰이는 패턴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. 헤링본, 윈도페인, 파운드투스, 글랜체크 이렇게 있는데, 먼저 헤링본이나 윈도페인 체크는 보시다시피 주로 클래식 패션에서 많이 쓰이고요. 대부분 색조합이 단순해서 레트로한 복고풍의 느낌보다는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, 트렌드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하운드투스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글랜체크는 이렇게 블랙앤화이트로 단순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색상이 섞인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클래식 코디에서도 물론 활용할 수 있지만, 그와 동시에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으로 다양한 코디를 만들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전체적으로 패턴 안에 있는 색상이 많이 튀지 않으면서 베이지색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런 자켓이나 이런 코트를 고르면 내년 활용할 수 있는 레트로한 느낌의 가을 겨울 코디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핏은 어깨나 품이 좀 여유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면 좀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베이지 톤의 체크 자켓이나 코트를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일단 패턴 색상이 이렇게 단순하게 블랙 앤 화이트였다면 나머지 아이템을 전부 블랙으로 골라서 어색하지 않게 코디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이렇게 패턴 안에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데 나머지 아이템을 전부 블랙으로 매치하면 이 패턴만 붕 떠보여서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색조합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일단 이 베이지색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색을 같이 조합을 해주면 되는데요. 어울리는 색으로는 일단 무채색인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, 톤온톤으로 잘 맞는 이런 크림 색상, 그리고 이런 카멜색, 오트밀색, 그리고 이런 브라운색이 있고요. 또 톤인톤으로 잘 맞는 색은 이런 연 그레이, 그리고 이런 연청색이 있습니다. 이런 색상들 안에서 선택하면 이 베이지색과 톤온톤 또는 톤인톤으로 자연스럽게 색 조합이 되고, 이 체크 패턴이 적당히 포인트가 되는 레트로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의는 뭐 니트, 후드, 맨투맨, 모크넥, 롱슬리브 다 좋고요. 바지는 블랙진, 크림진, 연청데님, 슬랙스, 색 조합이 잘 맞는 깔끔한 제품으로 고르면 좋습니다. 신발은 무난한 색상의 더비 슈즈, 러너, 뭐 컨버스 다 좋고, 특히 이제 어글리 슈즈를 매치하면 좀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실제 코디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하운드투스 체크 코트를 활용한 코디입니다. 상의는 화이트 셔츠와 브라운 맨투맨을 레이어드 했는데, 셔츠를 뭐 꼭 레이어드 할 필요는 없고요. 맨투맨도 비슷한 색감의 니트로 바꿔주면 살짝 다른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바지는 카멜 색상의 슬랙스를 매치했는데 뭐 치노 팬츠로 바꿔서 코디해도 좋아요. 전체적으로 베이지, 브라운으로 맞춘 톤온톤 코디라서 안정적인 느낌이고, 가죽 소재의 첼시 부츠와 토트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코디입니다. 이번에는 같은 체크 코트지만 더 편안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어봤어요. 이렇게 코트에 후드를 매치하면 확실히 좀 더 영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 수 있고요. 베이지색과 톤인톤으로 잘 맞는 연 그레이색의 후드를 매치해서 색 조합도 잘 맞는 코디예요. 바지는 테이퍼드 핏의 블랙 슬랙스를 선택했는데, 뭐 조거 팬츠나 트랙 팬츠로 선택하면 좀 더 믹스매치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 수 있고, 러너 스니커즈로 마무리한 편안한 느낌의 코디입니다. 다음은 글랜체크 자켓을 활용한 코디입니다. 모크넥과 크림진을 매치했는데요. 베이지, 연 그레이, 크림 서로 다른 색이 3개 쓰였지만 각각 밝은 톤으로 잘 맞는 안정적인 톤인톤 코디이고, 자켓과 잘 어울리는 모크넥을 매치해서 따뜻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입니다. 모크넥은 이렇게 바지에 넣어서 코디하는 게 더 좋고, 신발은 데님 소재가 섞인 컨버스로 선택해서 체크 자켓과 함께 더 레트로한 느낌을 준 코디입니다. 이번에는 베이지 톤에 잘 맞는 오트밀 니트와 연청 데님을 함께 매치한 코디입니다. 연청 데님은 워싱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어간 제품으로 골라야 이 코디에 좀 더 잘 어울리고요. 복고풍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. 니트는 바지에 넣어서 벨트를 착용해 깔끔한 느낌을 줬고, 나머지 아이템인 벨트, 양말, 신발 모두 블랙으로 선택해서
전체적인 컬러 밸런스가 잘 맞는 레트로 코디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복고풍 뉴트로 체크 아우터 코디 방법 함께 살펴봤습니다. 뭐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나오니까 오늘 영상 잘 참고해서 이 베이지 톤의 체크 아우터를 활용한 다양한 코디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뿅!